안녕하세요. 동그리는 안녕히 주무셨어요? 데일리 지저스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다양한 질문을 합니다. 먼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 그리고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목적을 아시고 피하지 않으세요. 세금 내는 문제에 관해서는 통치자의 권위는 인정하되 국가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부활에 관해서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치십니다. 특히 율법을 지키지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에게는 그들을 강하게 꾸짖으세요. 이 꾸짖으심에서 저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홍수 하루 전날까지 먹고 마시고 놀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아무런 예고 없이 올 것이니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셨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해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종들은 큰 길을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15절입니다. 이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은 나에게 보여달라. 그들은 데나리온 한 잎을 예수께 가져와 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탄복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23절입니다. 같은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그 후사를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장가를 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으므로 아내를 그의 동생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해서 일곱이 다 그렇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맨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예수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며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41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부터는 그에게 감히 묻는 사람도 없었다. 23장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을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다.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는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금이냐? 그 금을 기록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그 제단 위에 놓여있는 재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재물이냐? 그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십일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중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그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뒤쫓으며 박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일의 책임은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하고 말할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24장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켜 보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24장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켜 보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식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다.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그때의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제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오지 말아라. 밭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때에는 아이를 뵌 여자들과 젖먹이를 가진 여자들은 불행하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때에 큰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난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 환난의 날들을 주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을 얻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다.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혹은 여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 하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 하더라도 너희는 믿지 말아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까지 번쩍인 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다. 그 환란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에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은 모두 휩쓸려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45절입니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22장 15절부터 40절에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동기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23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없나요? 만약 있다면 어떠한 모습인지 적어보세요.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시나요? 믿는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모습이 깨어 있는 모습일까요? 네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떠한 예수님을 발견하셨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과 몸이 연약할 때 예수님을 더 붙잡으며 나아가며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mbrace Jesus, embrace people.